네, 투데이 마감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2247선의 움직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덕분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현재 6만 원권의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전략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지수는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하락 종목수가 코스피 쪽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점도 조금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썰트론 헬스케어의 상승이 상당히 많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상승 종목도 코스닥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시장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흐름을 살펴보고 또 이슈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연구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국 증시가 지금 0.75% 상승 중입니다. 오후에 상승폭을 크게 확대했는데, 네. 이게 역시 삼성전자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 주도의 매수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전에는 리커 장 총리의 경기 부양 정책 언급, 이것 때문에 한국 증시가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차익 매물에 와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역시 그 간밤에 있었던 미중 무역 합의식 네. 서명식이 어느 정도 그 시장에 많이 반영되었다는 그런 의견이 컸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는데, 오후에 들어서 그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이렇게 크게 오면서 들어오면서 그 상승폭을 확대시켰습니다. 또 오늘 특징적인 점이 그 코스닥도 상승폭이 좀 큰데, 네. 코스닥이 상승폭이 좀 커진 점은 그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와 흐름이 조금 비슷합니다. 중소형주들의 그런 매력이 조금 돋보였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그 S&P 500 지수는 0.2%밖에 상승을 못했는데, 네. 그 러셜 2000 지수, 그 중소 그 지수죠. 중소형 기업들의 지수인데, 그거는 0.5%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그 중소형 그 기업들의 그 상승 매력이 조금 돋보인 것 같습니다. 네. 리커 창 총리의 그 경기 부양 정책이 어떤 것이 있었냐? 좀 살펴봐 드리면, 기업들에게 원가 절감 그리고 감세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 이에 따라서 재정 수입이 감소될 것은 그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위한 노력을 받쳐줄 것으로, 그 컨슈머 드리븐 이코노미를 이렇게 못 이코노미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소비 하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제조에서 소비 중심으로, 이제 그 수출 중심에서 이제 소비 중심으로 네.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좀더 미국에 좀더 비슷해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재정 수입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그 감세 정책 이런 걸 전폭적으로 늘리겠다 하면서 중국 증시도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뭐랄까 수출국에서 소비국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나라가 몇개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워낙 인구가 많아서 네, 소비적으로 한국이 이제 조금 실패한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워낙 예 소비 쪽으로는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해외 쪽에서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수 쪽에서도 소비 중심으로 조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요거 얘기가 됐고요. 이 부분은 주식 시장에서는 좀 크게 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점에서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좀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소식이 정말 큰 획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무역 협상이 지난 3년간 계속적으로 진행됐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정말 확실하게 그 서명식까지 마친 그런 딜이기 때문에, 처음이죠? 네네네네, 그쵸. 네. 트럼프 정부에서도 자랑할 거리가 되고, 그리고 재선에도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런 딜, 이런 그 미중 간, 뭐, 정말 그 많은 부분을 다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딜은 처음이라고 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간밤에 있었던 무역 서명식을 제가 직접 보긴 했는데, 네. 다 보진 못했고, 좀 네. 지루하더라고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막 혼자 얘기하던데요? 네, 예, 맞아요. 옆에서 류 부총리는 이렇게 웃고만 있어요. 이렇게 웃고 네. 있고, 인상이 좋긴 한데 참 입번끝 못하고 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트럼프 네. 대통령이 거의 뭐, 거의 그냥 졸업식 동무대로. 분위기였어요. 예, 맞아요. 예. 누구 수고했다, 누구 네. 수고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소식으로는, 뭐,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 이렇게 그 그리고 그 네?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미국 그 언론들에서는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그래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중국 쪽의 언론들의 반응인데 차이나 데일리에서는 무역의 평화가 지속되길 원한다. 글로벌 타임스에서는 이런 합의가 그 레어한 만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인민일보에서는 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소중함을 그 조심스럽게 소중함을 낙관적인 그런 비유를 냈습니다. 하지만 네. 그 미국과 조금 그 다른 점이 네. 중국 언론들에서는 네. 그 아직 엄청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그리고 합의에 대한 파기 가능성도 조금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다. 네. 라고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사실 문우신이 먼저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데 나중에 와서는 문우신이 이제 2단계 계속 잘 협상이 될 것이다 네네네. 얘기도 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여기도 말 바꾸기 잘하네 하는데 중국 네. 쪽은 일단 불확실성이 있다 라는 네.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 밖에 좀 중국 쪽의 어떤 톤을 좀 더 살펴본다면 어떤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살핀 게 네. 그래도 일단 합의의 내용을 보면 네. 그 중국에서 미국산 뭐 농산물이나 그런 서비스 그 상품들을 더 네. 많이 구입할 것으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또 공평한 시장 개방을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이 얻는 것이 많은데 중국이 얻는 것이 뭐냐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 이긴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이긴 거라고 보통 시장을 좀 보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점을 좀 강조하지 않은 점이 좀 재밌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차이나 데일리, 글로벌 타임스, 인민일보 다 그 공통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딜이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놓는 게 조금 재밌다고 보였습니다. 네, 한쪽은 압도적인 승리였다 그러고 한쪽은 둘 다 윈윈하는 승리였다 하는데 어느 쪽을 그러니까 중국은 어느 쪽에서 이득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게 안 나와서 더 궁금해지는 그런 네. 얘기예요.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정한 뒤에서 이긴 승자는 누구냐라는 점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뒷이야기가 재밌죠, 사실. 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오는 대로 또 말씀도 해주시고요. 또 얘기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를 봤을 때는 이벤트가 지금 끝났음에도 뉴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게 미국이나 우리나 또 중국이나 좀 마찬가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볼까요? 코스피는 0.5% 정도 그리고 12.2포인트 상승한 2243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조금 흔들리나 싶었더니 재차 좀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고요. 코스닥 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힘이 대단히 크네요. 1% 이상의 상승으로 7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86선의 움직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헬스케어지만 지금 말씀을 좀 들으 셨던 것처럼 중소형주가 강했다는 점에서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활발하게 좀 움직였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나오지만 코스닥은 지수도 상승하고 상승하는 종목도 더 많이 나오는 게 현재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마감까지 함께 계속 해주시고요. 마감 결과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